이게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관행이라고 확언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. 이 자리에서는 아시겠지만. 그리고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내용이라서 지금은 이제 그 본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 저희가 권유받았던 거는 사실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하이브에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냐면 아 그냥 담배 타임에 지나가는 말로 했던 얘기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의 농담은 지나가는 얘기로 안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 밀어내기 권유는 지나가는 말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누구는 지나가는 말인 거고 누구는 아닌 거고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건가? 그러니까 뉴진스도 상처를 받았고 이게 모두가 다 상처를 받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만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인간이거든요. 또 누군가도 다 인간이고 그 멤버들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특정해가지고 사실 뭐 그분들한테 하고 싶고 이런 얘기보다는 모두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이 언급을 그만해야 돼요, 이제. 그냥 말을 안 하면 되거든요. 근데 자꾸 끄집어내면서 상처를 주냐 마냐를 언급하는 자체가 상처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언급을 그분들을 이제 생각을 한다면 언급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뭐든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얘기 같아요. 그냥 이게 뭐 좋게 좋게 잘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뭐 싸울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죠. 근데 이제 저는 너무 피곤하고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지금 변호사비 되는 것도 보통 분들이 아시잖아요. 이게 한 시간에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. 뭐한달 동안 했는데 수입료가 얼마나 되겠어요. 저 인센티브 그거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. 20억 그거 다 변호사비 다 끝났어요 이제. 저는 막 일일비 하면서 좀 살았던 사람이라 막 축적해서 막 모아놓은 돈이 많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에요.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면 쓰고 뭐 미래를 막 계획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냥 저 피예요 피. 직장 생활을 되게 오래 많이 해가지고 제2에 엄청 가까워진 피. 어쩌다 제2% 막 이렇게 나오는. 근데 왜 내가 돈 얘기를 하는 거지? 그리고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들어서 40이 넘어가잖아요? 그러면은 진짜 엄마들이 성을 까먹는 게나 옛날에는 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성을 까먹나 했는데 제가 그러고 있다니까. 그러네요. 제가 또 ADHD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. 죄송해요.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뭐 하이브라는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. 모르겠는데. 그냥 피곤해요. 아, 이 피곤한 얘기 하다가 했다. 그러니까 이게 여론전도 너무 피곤하고, 아니, 돈 얘기 왜 나왔냐면, 무슨, 막, 제가 뭐, 몇 바이럴, 바이럴, 무슨, 뭘, 제가 뭘할수 있어 도대체, 혼자. 아니, 뭐, 말도 안 되죠. 뭐, 지금 기자분들한테 이거 뿌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. 그럴 수도 없고, 이 분쟁을 더 길게 끌고 싶지도 않다니까요. 이게 너무 피곤해, 진짜. 그러니까, 아무튼,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도 한수 접을 거니까. 적자, 피곤하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솔직하게. 이 기회를 빌어서, 아, 저는 진짜 되게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제가 사실은 어제, 와, 이거 승소해야 되는데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저를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막 믿어주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면 진짜 안 되는데 싶어서 막 눈물이 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 지금은 뭐 그렇게 막 현금이 저 없어요 사실.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저는 솔직히 막 마음먹었어요. 100억 이상은 나는 쓰고 싶다 그냥 사회에. 왜냐면 뭐 그게 뭐 짊어지고 할 돈도 아니고 그게 뭐가 이렇게 필요해. 그냥 쓰고 싶고. 그리고 나 저는 솔직히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그 길거리에 막 돈을 뿌리고 싶었어요. 그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줄을 쭉 쓰시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응원 보내주셨던 분들 제가 막 100만 원씩이라도 다 드리고 싶은 이게 미치는 뭐 이상한 생각일 수 있겠지.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. 실제로 이거를 나 혼자 쥐고 있어서 도대체 뭐 하냐. 그냥 맛있는 거라도 사드리고 일단 우리 팬분들 보면 너무 제가 버니즈들 우리 팬미팅 왔었을 때 제가 배고파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막 우리 거다 들고 있잖아. 아 너무 고마워. 도대체 무슨 뭐를 이렇게 좋아해 주나.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매출을 이렇게 올리는데 제가 그밥한 끼를 못 사겠어요. 너무 저천 번도 살수 있죠 사실. 그러니까 그냥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한테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마음이 되게 아플 때가 있어요. 근데
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은 거는 좋은 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냥 이런 거 있죠. 제가 좋은 컨텐츠를 100개를 만들잖아? 그러면은 돈이 없어서 눈 감고 아무거나 집어도 좋은 거야. 고르지 않고서도 눈 감고 아무거나 집어도 꽝 없다. 저는 사실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주는 게 사실 이제 팬분들에 대한 저의 그 피드백이라고 생각해요. 어쩔 수 없이 왜 눈물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게 제가 어쨌든 이걸 이런 분들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벌게 안 할 게 제가 양심에 틀리지 않게 벌려면 그분들이 돈을 쓸 때 아, 돈 아깝지 않아 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돈을 쓸 수 있게 만들고 싶고